호세아 6장에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회개하는 길만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죄를 범한 자는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죄인들을 향하여 다시 돌아오라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찢김을 당했지만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은혜를 받고 상처를 치료받고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속히 임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새벽빛같이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비와 같이 땅을 적시고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지속되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 노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쳐다볼 때 그들이 그 모든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고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의 삶 속에서 마귀에게 물리고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4절 이하에서는 이들이 죽게 된 형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에 대해서 그들이 선지자들을 치고 또 그런 모든 제사를 드리지만은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냐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하고 있다.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나를 반역했다. 악을 행하는 고울이 되었고 길르앗은 제사장의 무리가 살인을 하고 계획적으로 집단적으로 사악을 행했다. 이런 가증한 일, 음행과 더럽힘을 당하는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삶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결국 우리의 영혼이 사는 길이고 치유받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고통받는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으로 다시금 생명을 얻고 소망을 얻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호세아 6장의 말씀을 통하여 죄악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지고
또 그렇게 심판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여호와를 아는 자 다시 불쌍히 여기시고 살리시는 치유하시는 하나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구원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in humble adoration, and there proclaim, my God,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